안녕하십니까? 세기 PNC 고객 지원팀 김용근 대리입니다. 지금 보고 계신 제품은 시그마에서 출시한 세계 최초의 자가핀 교정기 USB 독입니다. 시그마 USB 독은 최근 시그마에서 출시하고 있는 글로벌 비전 렌즈를 자가핀 교정할 수 있는 초점 교정기입니다. 지금부터 USB 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렌즈는 시그마에서 출시한 35mm 1.4 글로벌 비전 렌즈입니다. 지금부터 USB 독에 장착해서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렌즈 장착 후 저희 시그마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USB 독 전용 프로그램 시그마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를 설치하여 이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클릭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됩니다. 시그마 옵티마이제이션 프로 프로그램은 두 가지 기능이 지원됩니다. 그 펌웨어 업데이트와 사용자 정의에서 그 초점 교정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펌웨어 업데이트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환경에서 렌즈의 펌웨어 정보를 확인해가지고 렌즈의 펌웨어 정보보다 더 높은 버전의 펌웨어가 있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펌웨어 안내 표시가 나타납니다. 사용자 정의에서 자가 핀 교정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용자 정의 메뉴에 들어가면은 초점 설정 메뉴가 있습니다. 이 메뉴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35mm 렌즈와 같은 단렌즈인 경우에는 총 4 영역의 초점 교정이 가능합니다. 사용자 임의대로 사용하시는 카메라 바디 핀에 맞추어 정확한 테스트를 통한 수치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. 마이너스로 수치를 옮길 때는 테스트 시 렌즈의 핀 상태가 후핀일 때 적용을 합니다. 반대로 렌즈의 핀 상태가 전핀일 경우에는 플러스 수치 값을 입력해주면 됩니다. 기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USB 독 전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빠르게 초점 교정 진행이 가능합니다.